만약에 이런 침대 쓰고 있는데 허리가 아프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약 3년 정도 같은 매트를 사용하면서 늘어나는 건 피곤과 베개뿐이었습니다. 워낙 영상 작업을 타이트하게 오랜 시간 하다 보니 운동 시간이 부족했고 때문에 제 몸 상태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많은 이유가 복합적이겠지만 당장 매트를 바꾸는 비용보다는 다소 저렴한 베개로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개만 엄청 많아졌어요. 물론 피곤은 더 쌓여왔습니다. 제가 평소 사용하던 매트는 얇은 매트인데 탄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정말이지 기대어서 게임이라도 조금 하면 허리가 너무 아프고 몸을 맞추다 보면 목이 꺾이고 마치 스프링 나간 소파에서 자고 일어난 그런 피로도였습니다. 현재는 바로누이 매트리스를 바꾸고 생활한 지 3개월이 지났고 무척이나 만족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존의 매트와는 어떤 게 다른지 외형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바로누이 로고가 다리 방향에 오도록 매트를 배치하고요.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매트보다 높이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높아짐과 동시에 낭창낭창했던 기존 매트와는 다르게 탄성까지 느껴집니다. 그럼 탄성만 높다고 해서 다 좋은 매트일까요? 너무 소프트하거나 너무 딱딱한 매트리스는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소프트한 매트리스를 사용해서 해먹 현상에 해당하는 것 같았고요. 하지만 바로누이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척추 전문의가 연구와 논문을 통해서 3cm라는 해답을 찾았고 30년 매트리스 장인이 직접 만들었는데 어깨부터 엉덩이까지는 단단하고 안정감 있게 지지를 해주는데 이건 2A 3존으로 두 가지 스프링 탄성을 이용해서 세 가지 존을 형성하는데 어깨부터 엉덩이 부분의 탄성도가 비교적 더 높아요. 저도 설마설마하고 그래서 제가 매트리스 위에 올라갔는데 옷 로고 기준으로 위치가 달라지는 걸 눈으로 보니까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더라고요. 또 처음엔 제가 너무 피곤했던 날이라서 커버를 씌우지 않은 상태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냥 매트가 좋아서 잘 잤나 보다 했어요. 확인해보니까 바로누이에서 판매하는 베개 원단과 매트 표면 원단이 텐셀 원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몸에 열이 많은 저인데도 정말 이래저래 가볍게 잠을 잘 청한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따로 다른 커버를 씌우진 않을 것 같고요. 그래도 매트는 오래 쓰려면 씌워야 하니까 방수 커버는 씌웠습니다. 이벤트 및 할인 행사도 종종 있는 편이라서 시기 잘 맞추시면 방수 커버와 베개도 겟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송은 스프링을 해치지 않도록 적거나 말지 않은 진공 포장으로 발송되어지고요. 제가 사용하는 매트는 화이트 라벨인데 조금 더 자신이 원하는 타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밖에도 실버 라벨과 블랙 라벨이 있습니다. 마음껏 취향하세요. 또 사실상 3개월 만에 영상을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이 매트가 하나 더 팔린다고 해서 저에게 그 어떤 이득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너무 말랑한 매트를 사용하면서 비교적 저렴한 베개로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던 분들에게 경험자로서는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매트를 바꾸고 나서 지인들에게 했던 말 중에 꼭 기분 좋게 술 먹고 자는 것처럼 잔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침대 리뷰에 술이 나와서 좀 의아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전 침대에서는 그나마 숙면을 취하는 길은 술 말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물론 술은 별개지만 그만큼 쉽게 숙면을 취했고 요즘 덕분에 피곤도 줄어가고 있습니다. 저처럼 비교적 저렴한 베개 몇 개에 투자하다가 결국 매트리스값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바로누이의 매트와 베개는 꼭 경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스튜디오와 방 정리 작업이 어느 정도 끝나면 제가 작업실과 방 공개도 할 예정인데 혹시나 매트리스 관련해서 궁금사항 있으시다면 댓글로도 남겨주시고요. 일부 사항들은 제가 방 공개 영상에서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또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성백기달들 가드트였습니다. 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